제발. 우와, 씨. 많이 잡혔어요? 와, 씨. 오. 여기서만 계속 일하고 골라도 되겠다. 와. 엄청 큰데, 이게 뭐예요, 이거? 이게, 이름이 뭐다, 이름이 이거. 오! 오, 아이! 아이씨. 근데 이거, 뭐, 솔직히 많이 살려줬잖아. 오. 조심! 하려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게임의 미키! 소입니다. 나는 왜 가까이 되는데? 형은 목소리가 작잖아요. 안녕! 한띠야! 아, 오늘의 컨텐츠 뭡니까? 오늘은 이제 족대질 해가지고 진짜 많이 잡아가지고 한번 매운탕을 끓여 먹어볼까. 고기가 좀 많이 보이더라고 지금 놀러 왔는데. 족대하고 지렛대만 가지고 왔지. 우리가 올라오면서 보니까 지금 몇 명이 족대질을 하고 있었고 밑에 하고 계시더라고. 또 저기서는 잡아가지고 잡아서 매운탕. 네. 세 분이서 막 큰 솥에다 끓여 드시고 계시더라고. 네. 저분들은 보니까 피레미를 못 잡아가지고 그 꽁치 통조림을 넣고 끓이더라고요. 아닌 줄 알아? 다. 아니 여기 누가 꽁치 통조림 가져와서 먹어. 참 답답하네 진짜. 요 고기 봐봐. 지금 여기 찍기 전에 고기 엄청 많잖아. 피레미의 효능 뭡니까? 맛있어. 아니 그러니까 알잖아. 몸에 좋아. 또 그것도 봤어 지금 사이? 아니 나 요번에는 안 봤어요. 자, 피레미의 효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에 좋고요. 그다음에 피부 미용에 굉장히 좋고요. 생선은 피부 미용에 다 좋아. 네. 그다음에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액 순환에 굉장히 좋고요. 또 DHA가 많아서 머리 또 어릴 때 똑똑해지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맞습니까? 맞아. 그냥 모르면서 그냥 맞다고 하네. 아니 대충 그냥 들어봐도 맞아. 아, 물 상태 지금 비가 안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지 여기가? 비가 지금 요즘에 안 왔잖아. 네. 그래서 물이 절반 이상 줄었는데 물이 깨끗해. 그리고 고기 잡기가 더 편하지. 지금 댓글에 그 말 그만하고 빨리 고기 잡으라고 지금 댓글이 엄청 많이 올라오네. 악플이. 오늘은 좀 화이팅을 해가지고 한 네. 10마리 이상. 10마리 못 잡으면? 안 가 집에. 알겠습니다. 에이, 오늘 한 20마리 잡겠지. 피레미 20마리. 아니 피레미 20마리가 아니고 섞어서. 피레미면 어떻게 잡아. 와후. 어, 바지를 왜 벗어요? 아니 이게 안 가져왔잖아. 담을 거를 급하게 왔어. 그래서 이거를 차에 있는 건데 이렇게 매야지. 머리를 쓰라고 머리를. 오케이? 머리는 영어로? 고기 잡을 때 집중을 해. 다른 거 하지 말고. 진짜 오늘 많이 잡을 것 같아. 고기가 너무 많이 보이는데? 우리 집에 세지. 아, 진짜 깨끗하다, 이거. 실이 있잖아. 어? 실이만 두 마리 빼고 나머지는 살려줘요? 어, 살려줘. 이거 안 돼. 없어요? 없어. 에이, 안 돼. 없어요? 잡았어요? 어. 희한한 생긴. 고기가 빠가도 아니고 통바오도 아니고 고기가 이상하게 생겼어. 이게 매운탕 맛있는 거야. 어. 형, 그 물고기 잘 넣어요. 왜? 거기 말고 텐트에다 잘못 넣어가지고 전립선으로 쑥 타고 들어가게 하지 말고. 장난 그만 치고 고기나 잡으라고. 오늘은 전투력으로 잡을 거야. 어, 웃기는 건 필요 없이. 아니 잡아야지 일단. 저번에 오케이. 네 마리. 근데 벌써 두 마리 잡았어.
이게 진짜 없어. 도망가자. 제끼 먹었잖아. 됐어. 원래 한 마리 살려주고 더 잡으면 되는 거. 지금 초반이잖아, 초반. 아. 아이씨. 들어오다가 나갔어. 자, 여기서 이제 해야 되는데. 와, 잡혔어요? 오! 길목을! 시계 중에 제일 크다. 아, 또 다른 걸 좀 살려줘야 되겠다. 시계 크잖아. 보자. 이 정도면 크지. 오케이. 시리가 여기 왔네. 표정이 왜 그래, 형님? 어디 아프세요? 아, 왜 또? 왜? 아니, 그니까, 물어보자. 내가 물어. 아, 뭐, 알면서 또 화장실 가고 싶다니까 들고 와가지고 그걸 지금. 빨리 잡고 가, 지금. 아니, 그 풀숲에 들어가서 누구 오세요, 그럼? 아이, 싫어. 카메라 있을 땐 싫어. 야, 근데 여기 봐봐. 나 만화 봤어요. 아니, 찍어봐봐. 여기서 모둠에 중짜. 그 양 좀 잘 주고. 자, 갑니다. 막 치고 와. 예, 네, 긴장하세요, 긴장. 나도 못 가서. 아니. 치고 와. 치고 막아. 예. 막 몰고 와. 대박이야. 한참. 오. 여기서만 계속 일하고 골라도 되겠다. 그러니까. 와. 멸치잡이. 아, 너무 작은 건 안 돼. 나만 한 거는 넣고, 형만 한 거는 보내주자고요. 까불다, 까불어. 우와. 우와. 또 많이 잡았어요? 또 멸치인데. 큰 게 없어. 아이, 그냥 고를 거. 어,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얘네들은 여기를 왜 못 도망가는 거지? 집인가 뭐. 한 번 더? 한 번 더 해도 돼. 오케이. 제발. 와, 많이 잡혔어요. 똑같아. 와, 멸치네, 멸치 잡이네 이거는. 멸치. 근데 다 사줘줘야 돼, 이거. 뭐, 조만해서. 와. 민물. 민물 멸치다, 민물 저, 멸치. 저 뒤에 고등어 같은 것도 있는데, 뒤에 좀 큰 것도. 어디에? 요 정도 다 살려줘야 되나? 아니, 살려, 그냥 이거. 먹을 맛이 잡았는데, 저기. 잠깐, 여기 위에 진짜 돌 있는데 한 번만 더 한 거다, 여기. 야이! 됐어. 없어 이제 없어? 어, 다 들어갔어. 우와! 야, 좋됐다. 전화기 하나 또 쳐있잖아. 오, 그래 돼요, 되는 거? 안 되죠. 최대한 빨리 빼야죠. 근데 이게 방수폰이잖아. 예, 네, 그래도 다행히도 와, 아니 다행히도 그 바로 물에 빠진 게 아니라 주머니 속에 딱 잠궈놔서 물이 이제 팍 안 들어갔어요. 다행히도. 에이씨, 보기도 이거. 어? 그래서 작은 건 들어왔네. 고기 잡다가 사람 되게. 그니까. 해봐. 나뭇잎이 자라서. 어, 그니까.
엄청 큰데 이거. 이게 뭐예요 이거? 이게 이름이 뭐다? 이거 옛날에 나 이름 알았는데 이름 모르겠어. 이 매운탕 엄청 맛있어 이거. 야. 야. 오. 이게 진짜 힐레 없어. 이빨이 있어. 야, 이빨이 있어. 와. 이렇게 바닷고기 같이 생겼다. 와. 저거 한 마리만 넣어도 매운탕 되겠다. 저 수지에도 이런 공부가 있더라고. 이게 육식어종이야, 육식어종. 쏘가리 같이. 그때 자존심 회복을 한 거죠, 그때. 그때 비하면 많이 잡았는데, 근데 맛있는 고기는 많이 안 잡힌 것 같아. 근데 이거 뭐 솔직히 많이 살려줬잖아. 원래 마리수로 따지면 한 200마리는 잡은 것 같은데, 오늘. 작은 것까지 따지면. 오씨, 아직도 살았어. 아직도 살았어. 죽은 치근 했네. 연기를 한 거네. 피 뿜는다. 야, 잔인하지? 그거 그냥 내장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 뭔, 내장. 아, 나 물고기는 또 안 징그러워하니까. 우리 어렸을 때 다 이렇게 했어, 그냥. 그 자리에서 뱉다 갖고. 이거 우리 어렸을 때 회로 먹었다니까? 초장 가져와가지고 그냥 찍어갖고 바로. 회로 먹죠, 뭐, 우리도. 이거? 예. 네. 지금, 오늘은 패스. 패스, 알파벳. 그것도 패스. 그것도 패스하게. 왠지 모르게 맛이 또 날 것 같아. 저번에 네 마리 들어갔을 때도 맛있었잖아. 뭐, 엄청 많다, 시리가. 나 여기 이 동네 시리 많은지 몰랐네. 시리야, 미키강수 TV 틀어줘. 그거밖에 안 되나? 매운탕 먹고, 예. 네. 얼른 가서 쉬리. 답답하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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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개 있는데, 올라가면.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고백하려고 타이밍만 보는 나.